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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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음, 저희 부처님을, 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원래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라는 뜻입니다.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석가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김씨였으면 무슨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김가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박씨며 박가몬이, 예, 예 뭐했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서 석가몬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부처님의 원래 본명은 싯다르타입니다싯다르타다 시따르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싯다르타의 뜻이 예.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시따르타 왕자가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예,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음, 깨달음을 구해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예, 이름이 조금 요상해요. <laughs>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알라라 깔라마 밑에서 명상수행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를 며칠 만에 뛰어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승의 경지를 며칠 만에 뛰어넘고 나서 아 이것으론 부족하다 아, 이것으론 진정한 깨달음이라 부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따카 라마프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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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웃음이 나오죠. 예, <웃음> 우따카 라마프타를 만나게 되고요. 역시 우따카 라마프타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며칠 만에 수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예요. 타고난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죠. 근데 아무리 좋아서 하는 사람도 타고난 사람도 이기지 못한대요. 예. 그래서 천재는 이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천재든 아니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자기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노력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타고난 수행의 천재였던 우리 시다르타 왕자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고 우타카 라마프타를 만난 뒤에 아이두 분의 스승으로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 고행숲에 들어갑니다. 고행님이라 불리우는 고행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고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6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시다르타 왕자가 있었던 당시 인도사회에서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수행이 굉장히 그게 크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닦는 수행법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 고행의 숲에 들어가서 시다르타가 아주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또 워낙 타고난 천재잖습니까? 그래서 몇년 동안 인간이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섭렵을 했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대요. 뭐 단식으로 시작해서 잠안 자기, 숨을 꾹 참기, 막 몸을 괴롭히기. 온갖 고행을 다 끊임없이 하나 하나의 고행을 다 섭렵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시다르타 왕자의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인간이 어쩜 저렇게 열심히 고행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저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그 시다르타 왕자 옆에서 그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시봉을 하고 시중을 들고 옆에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섯 명의 수행자가. 참고로 여러분 오늘은 등장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등장 인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일단 다섯 명의 수행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 옆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음, 고행을 하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까지 다 해보고 나서 시다르타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거, 요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를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예,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네 이제 고행을 멈추자 나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했다 자살을 빼고는 다 해보셨대요 모든 고행을 근데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고행을 멈추자 그리고 이제 고행을 멈추시고 이제 다 호수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몸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 음식을 드십니다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십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아니, 저렇게 저예 저러... 리액션 엄청 좋으세요. <laughs>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고행을 멈추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시다르타가 수행의 길에서 타락했다라고 여기고는, 이제 시다르타 왕자의 곁을 다섯 명의 수행자가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 다섯 명의 수행자들도 떠나고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남게 된 시따르타는 고요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마지막, 목숨을 건 마지막 깊은 참선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요의 참선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어, 하늘에 뜬그 새벽별을 보시고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고 이른바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하셔서 몇년 수행을 하셨죠? 6년 수행을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다, 아, 다 아신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 어쨌거나 35살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7주 동안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 49일. 7주 동안 홀로 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깨달음의 희열을 스스로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 다, 오로지 7주 동안, 오로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즐기신 뒤에 8주차가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렵다. 이 번뇌가 많은 중생들한테 말해줘봤자, 번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자. 어차피 못 알아들일 것이다.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마터면 부처님 불법을 모를 뻔했어요. 부처님이 만약에 안 가르쳐주셨으면. 불법이 너무나 어렵고 심오하니까. 그때... 하늘나라 하늘의 신인 부라만 신 부라만 신다 들어보셨죠? 인도 최고의 신이라는 부라만 신이 하늘에서 수많은 신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다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담가 같이 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번뇌가 많은 중생도 있지만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번뇌가 적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바르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번뇌가 적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교의 불라만의 권청, 범천의 권청이라고 합니다. 청을하다, 권하다, 법을 설해주십시오하는 그런 권하는 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땅히 불법을 설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조용히 이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어,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 천안통으로 이렇게 세상을 비춰봤답니다. 그리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스승이었던 기억나시죠?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프타. 이두 명의 스승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프타. 이두 분은 나에게 처음 이 명상의 세계를 인도해 주신 스승님이고, 이들에게 내가 이부다의 법, 불법을 가르치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프타. 이두 분의 스승이 어디 있는지를 딱 찾아봤는데, 죽었어요, 이미. 예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 죽었어요 그 이제 부처님께서도 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어쨌거나 이번 생에 그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 부탁은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어이두 명에게는 이제 법을 전하기가 어렵겠구나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내가 법을 설해야 마땅하겠는가, 누구와 인연이 있겠는가를 다시 이제 신통력으로다 세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천리안, 부처님의 천안통의 그물에 딱 걸린 존재들이 아까 말한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옆에서 보호하다가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왕자가 고행을 포기하니까 아 시다르타가 타락했구나 하고 실망하면서 떠나갔던 다섯 명의 수행자가. 우리 부처님의 신통력의 그물에 딱 걸립니다. 이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면 이들은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같으면 내 옆에 있다가 나시 타고 떠나면 봐야안 봐요 안봐 삐져 <laughs> 예, 예? 나시 타고 갔는데는 나도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삐져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 씀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항상 지혜와 어, 그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길을 걸어서 다섯 명의 수행자가 있는 노야원 사슴 동산입니다. 사슴들이 뛰노는 동산이다해서 사슴록자를 써서 노야원이라는 동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여원에 딱 들어가셔서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 딱 다가가니까 멀리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딱 보더니 야, 저기 고타마 시따르타가 온다. 시따르타가 온다. 타락한 시따르타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음? 아니, 수행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시따르타가 온네. 자, 우리가 오더라도 아는 척을 하자 말자.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던 거예요. <laughs> 2,600년 전에 왕따가 있었어. 이 왕따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야 오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예? 예? 어?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겠죠. 그 이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천천히 그 다섯 명이 있는 수행자 앞에 다가가면서 마음으로 거대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생각의 힘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은 안 해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나도 왠지 그 사람이 괜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네. 근데 네, 말은 안 해도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도 그 사람이 싫어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그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이 네. 네. 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강력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다가가니까 다섯 명의 수행자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내뿜는 자비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립니다. 예, 그 자비의 힘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나서, 이제 열떨개로 절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아까는, 어, 나를 보고서 아는 척도 하지 말자 하더니, 어찌하여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자기들, 생각이 들킨 걸 알고는 굉장히 부끄러했대요. 워그 부처님 그냥 넘어가지, 그걸 또뭐 굳이 꼬집어 그냥 넘어가시지. 그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달라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담과 같이 말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요, 시다르타요. 당신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담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이상 고타마 시다르타라 부르지 말라. 나를 시다르타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부처, 붓다, 열애, 세존이라고 불러라.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고행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몇년 동안 수행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을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이 더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섯 명의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이 시다르타와 같이 있었을 때한 번도 거짓말한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다. 절대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에게 법을 설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이 인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교원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렀다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라고 불립니다. 초전법륜. 그래서 이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 중에서 꼼다냐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교진녀라고 합니다. 교진녀. 그래서 인도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꼰다냐, 꼰다냐, 뭐, 뭐가 꼬았나, 뭐 하여튼, 예, 뭐가 꼬았나, 예. 하여튼, 꼰다냐라는 이 수행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꼰다냐가 깨달았다, 꼰다냐가 깨달았다. 왜냐?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이 심오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깨달은 첫 번째 제자가 출현한 거예요. 꼰다냐가 깨달았다. 꼰다냐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네 명의 수행자도 차례 차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녹여원의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꼰다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머지 네 명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이제 깨달음에 전하시고 나서 하루 이렇게 숲에 앉아서 홀로 명상을 하고 계실 때그 부처님이 계신 숲 근처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야사라는 젊은이가 엄청난 부자고 또 젊다 보니까 항상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예쁜 아가씨들 수십 명을 데려다가 맨날 잔치를 벌이고 맨날 쾌락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던 젊은이였는데 하루는 이제 또 밤이 이제 띵가 띵가 이제 수십 명의 예쁜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우연히 이제 그 밤에 새벽녘에 이제 잠에서 딱 먼저 깼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그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 여인 네들이다 엎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렇게 온 몸을 풀어헤치고 널부러져서 잠을 자는 모습에 갑자기 가슴에서 혐오감이 올라왔대요. 네? 낮에는 저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는 모습이 마치 시체와 같구나, 송장과 같구나. 가슴에서 혐오감이 확 올라오면서 아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대 요 야사가. 아, 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괴롭다, 괴롭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순진해, 예? 그래서 막 숲을 막 헤매는 거예요, 혼자. 예? 막 숲을 막 헤매요. 예? 머리에 꽃만 꽂았으면 광남이야, 광남. 예? 머리에 꽃만 꽂았고 막 숲을 막 헤쳐다니면서 괴롭다, 괴롭다 하면 이거는, 예? 여자면 광녀, 남자면 광남. 예? 그래서 막 뛰쳐다니다가 새벽에 이제 해가 싹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해가 싹 떠오르고 있을 때, 저쪽에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으로 다 명상을 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던 야사의 마음이 숲에서 고요히 미소를 짓고 명상을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습니다. 아, 저분은 위대한 성자이신 것 같다. 저분에게 법을 듣자, 이 답답한 마음을 풀자, 그거 다 명상하고 있는 부처님 앞에 가서 다 삼배를 올립니다. 다 절을 올린 뒤에. 사문이요. 사문이란 것은 이제 그 인도의 말로 이제 저 수행자란 뜻입니다. 사문이요. 사문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참으로 자랐다. 이 불법, 이 부처님의 법 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진리를 설하십니다. 야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사는 이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부처님 밑에서 야사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니까 이 소식, 이 소문이 마을 사람, 도시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 야사에게는 54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54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54명의 절친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평생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런 걱정근심 없이 살던 야사가 도대체 왜 출가를 한 거냐.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사가 아무래도 최면술사에게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붙잡혀 있나 보다.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그 54명의 친구들이 우르르 야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야사가 친구들 딱 오니까, 우리, 우리 스승을 만나보거라. 우리 부처님 스승을 만나고 나랑 대화를 나누자. 그 54명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어? 우리 친구 야사를 꿰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단 말인가. 그 54명의 친구들이 다 부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나의 법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시고, 법문을 듣는 순간, 54명의 친구들이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져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법문 한 번에, 예. 그리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 을 얻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